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5권,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권,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 이어서 다섯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 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한국 이 매일 아침마다 공병호 TV와 함께 하시는 분은 날로날로 이렇게 유식해지고 발전할 겁니다. 계속해서 발전하는 그런 정보들을 우리가 접하기 때문에 이 이름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학습하면서 이 험한 시대를 헤쳐나가야 되느냐. 공병호 TV하고 함께하면 되는 거죠. 저는 제 이야기만 드리는 게 아니고 이 법은 대단히 보수적인 조직이죠. 법원처럼 이렇게 보수적인 조직에서 IT를 굉장히 해박하게 아는 분들은 대단한 이름들 내공이 있는 분이죠. 이제 그분이 지금 여기에 강민구 서울고법 부장판사입니다. 66세니까 이분이 이제 최근에 이제 퇴직하셔가지고 법무부민 도울이라는 데를 옮기셨는데 이제 법원의 전산화 작업에서도 굉장히 이렇게 노력을 많이 하신 강민구 고법 부장판사입니다. 이분이 여러분들 칼럼을 하나 기고를 했네요. 이 날로 거칠어지는 AI 시대에 어떻게 개인이 살아갈 것인가. 그래서 제가 한 분야에 여러분들 크게 명성을 갖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이 강민구 전 부장판사는 어떻게 조언을 하냐 이렇게 여러분들 한번 살펴봤습니다. 개인은 AI 시대에 어떻게 생존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고민합니다. 그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아니지만 그래도 법원처럼 그렇게 보수적인 조직에서 IT를 확산시키기 위해 가지고 노력하신 분이니까 저는 아무리 최첨단 AI 시대라 하더라도 아날로그 내공이 충실하지 않으면 생각하는 근육과 질문하는 근육이 제대로 자랄 수 없다고 강조합니다. 질문을 잘 던져야 답을 잘 구할 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아날로그 내공은 내공을 갖고 있어야 AI 프롬프트 질문 능력을 고도화하여 묻고 또 묻는 것을 생활 습관으로 자리 잡게 해야 됩니다. 좋은 질문을 던져야 AI 박사가 이런 좋은 답을 주지 않습니까? 좋은 질문력, 질문하는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 중요하다. 같은 AI의 한 사람이 똑같은 질문을 하더라도 질문할 때마다 답은 일정한 범위 안에서 다르게 나옵니다. 그래서 질문 프롬프트를 어떻게 정교하게 구성하냐에 따라서 AI의 답변 품질은 천차만별입니다. 질문을 잘 던져야 되는 거죠. 질문하는 능력을 잘 배양을 해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 한번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보시면은 강민구 부장판사가 아마 유튜브를 하시는 모양이죠. 뭐 유튜브 제가 본 적은 없는데 자 그 다음 보시게 되면은 AI가 오답을 제시할 때도 있지만 인간의 지혜 근력으로 최종 사용하기 이전에 반드시 교차 검사를 해야 됩니다. 업무에 사용할 때는 가능한 유료 앱을 사용하고 여러 AI 도구를 교차로 여러분들 체크하면은 서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고 나온 답변에 좋은 부분만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교차 검증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AI 박사 갑, AI 박사 을을 함께 여러분들 비교해야 더 정교한 정확한 답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현재 AI는 알라딘의 마법 램프 속 지니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충실한 개인 집사로서 업무 생산성을 높이는 보조 도구로서의 능력은 탁월합니다. 아주 탁월하죠. 그래서 잘 활용해야 되는 거죠. 개인 집사 역할을 하는 겁니다. 연구 보조원 역할을 제대로 하는 거죠. 특히 말과 글로 생계를 이어가는 지식인의 업무에는 이만한 도우미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말과 글로 생계를 이어가는 사람뿐만 아니고 생활인도 마찬가지죠. 건강정보를
요구할 수도 있고 아주 효과적인 그런 거를 여러분들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음식물에 대한 정보도 체크해 볼 수가 있고 영양 등에 대한 이름들 체크할 수도 있고 예. 강민구 정치 유튜브가 있는 모양이네요. 예. 제가 뭐 전혀 그 분야를 잘 모르니까 제가 국내 그 유튜브는 거의 안 보거든요. 안 보니까 예. 그냥 유튜브도 아마 시간 지나면 다 옥수기야 많이 가려질 겁니다. 시간이 짧을 때는 별로 가려지지 않지만 다 시간의 길이에 따라 비례하니까 시간을 어떻게 갖고 있냐에 따라서 사람이 유튜브를 운영하는 방식도 달라지는 거죠. 다 이름 가려집니다. 선한 사람과 이름 악한 사람도 다 시간 가면 가려지고 누가 멍텅구리인지도 다 가려지는 거죠. 예. 어제 여러분들 그 로드러닝이라든지 트레일러닝 하는 아가씨한테도 제가 이야기가 그거지 않습니까? 단기적으로는 관절이나 무릎을 많이 쓰는 것도 기분이 좋은데 장기적으로 보면은 장기하고 단기의 차이인 거죠. AI에 의해서 머지않아 인공 일반 지능 AGI가 출현할 것이고 그때가 되면은 인간의 지능을 AI가 뛰어넘을 것입니다. AI의 인간이 대체되는 것이 아니라 AI를 잘 다루는 사람에 의해서 AI를 무시하거나 잘 다루지 못하는 사람이 도태될 것입니다. 잘 활용하자는 거죠. 예, 잘 활용하자고 그렇게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강민구 대표 변호사 이야기가 나온 김에 제가 이제 예, 닥터 AI라고 부릅니다. 닥터 AI한테 AI가 직업 세계와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개인 차원에서 AI를 잘 활용할 수 있기 위해서 어떤 충고나 조언을 하고 싶습니까? 이 닥터 AI한테 물었더만은 이야기를 해주네요. 일상생활에서 호기심을 가지고 AI 도구를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라. 건강관리 앱도 써보고 금융관리 도구도 써보고 이미지 생성도 써보고 검색도 써보고 그리고 자기가 업무를 하고 있으면은 업무에 AI 기반 생산성 도구를 도입해가지고 실제로 체험해봐라. 체험해봐야 되거든요. 체험해보게 되면은 이게 어떤 것인지를 잘 알 수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렇지만 AI를 전적으로 믿지 말고 그리고 새로운 이미지 생성 AI나 비디오 분석 AI나 영상 생성 AI나 이런 것을 새로운 게 소개되면은 자꾸 시도를 해봐라. 그리고 좋은 것은 받아들이라.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이 AI 박사께서 강민구 전 부장판사 외에 개인 차원에서 AI를 어떻게 도입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은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